미안해요. 허나, 엄마를 끌어내리는 방법 말고는 엄마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. 뭐야? 아무것도 아니에요. 무슨 일이에요? 최세란 쓰러졌다. 내일 병문안이라도 가보라고. 남 회장이 어음도 대주고 세란이가 모자란 투자금까지 대준다는데 밤새 간호는 못해줄 망정. 얼굴은 비춰야지. 엄마 설마 지금 세란이 아줌마한테 돈을 받겠다는 건 아니죠? 왜? 뭐가 어때서?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야. 지가 먼저 주겠다고 한 거지. 나더러 자기 혈육 같은 존재라던데. 엄만 세란이 아줌마 보기 안 미안해요? 어차피 은현수는 말 못해. 내가 한 짓에 대해서. 또 현수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요? 내가 걔 약점을 찾았거든. 바로 우순정. 장모님과 그 협박했어요? 그럼 어떡해. 대복상사는 살리고 봐야지.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일까 죄책감 들었었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했네요. 네가 하는 일이라니? 죄책감은 또 무슨 소리야? 할 얘기 끝나셨으면 나가주시죠. 아니, 매장엔 별일 없죠? 아, 그럼요. 모든 게 물 흐르듯 술술 잘 흘러갑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참 잘도 술술 흘러간다. 아, 참 실장님. 오늘 매출 현황이랑 신메뉴 고객 모니터 때문에 남준하 실장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. 아, 그래요? 잠시만요. 공호부. 서수희 조카, 잠깐 들릴 수 있어? 아, 왜요? 네? 할머니. 뭐냐? 아, 준하는요? 안방에 세란이가 또 쓰러졌대. 네?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 할 것 같다. 근데 준하가 자꾸만 자기 때문이라면서 저렇게 운다. 준하야. 무슨 일 있었구나. 엄마가 다 알아버렸어. 어? 내가 한 짓, 그리고 누가 친딸인지도. 나 너무 무서워. 충격받고 쓰러졌다 깨어났다 반복하고 있어. 나 쫓겨나는 것도 무섭지만 엄마 죽을까봐 더 무서워. 엄마 나 때문에 죽으면 나 어떻게 서주나. 그럴 일 없어. 걱정 마. 내가 지금 가볼게. 어머니 괜찮으실 거야. 그리고 내가 약속했지.
모든 사람들이 다 너한테 손가락질해도 난 그러지 않겠다고. 내가 어머니 만나서 너에 대한 마음 다 풀 수 있도록 힘써볼게. 정말? 약속해. 은영수 씨도 나도 네 편 돼주기로 약속했잖아. 응? 은영수 씨, 방금 한의원에서 나가주세요. 네? 은영수 씨가 황금 한의원에 있는 게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. 어디서 했대야! 대표님. 어디 감히 내 딸한테. 지금 제정신이야? 저 그게... 이게 은영수 씨 진짜 모습인가? 앞에서는 예의 바른 척, 뒤에서는 막무가내. 이게 진짜 본 모습이냐고요? 따님 찾으신 거 진심으로 다행이에요. 고마워요. 근데 나 은현수 씨랑 사적인 대화 좀 불편하네요. 어머니. 너도 준아가 한 짓 다 알고 있었니? 네. 근데요, 어머니.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. 준아,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짓 저질렀지만 그래도 용서받으려고 노력했어요. 누구한테? 은현수 씨한테요. 은현수 씨한테. 은현수 씨가 어머니 친딸이라고 알려준 사람 다름 아닌 준하였어요. 자기가 한 짓 다 밝혀지면 어머니께 버려질까봐 두렵다면서도 그래도 용기 내보겠다면서 가장 먼저 모든 진실 털어놓은 사람 준하예요. 어떻게든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애쓴 사람 준하라고요. 그런 준하 보고 은현수 씨는 준하 용서했어요. 그 애도 이 모든 걸 다 안단 말이야? 네. 그러니까 그 애도 아는구나. 내가 지 엄마라는 걸. 은현수 씨 만나세요. 준아, 나 어떡하면 좋니? 나 현수를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. 어머니 탓 아니에요. 아니, 강복희가 물었었어. 만약 내 딸을 우연히 보게 된다면 어떨 것 같냐고.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냐고. 근데 뭘 했는 줄 알아? 핏줄은 당긴다는데 느낌이 있지 않을까. 내 뱃속에 열 달 동안 품었던 내 새끼인데 당연히 알아보겠지. 그래놓고는 나
그 아이한테 돈 봉투까지 줬다. 한의원에서 나가달라고, 네 회사에서 나가달라고, 은현수 씨가 나타나고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됐으니 내 인생에서 제발 좀 빠져달라고. 우리가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. 온갖 모진 말로 앓히고 상처주고 그랬어. 무시하고 경멸하고 벌레 보듯 됐어. 내가 그 애를 다름 아닌 내가 아프게 했다.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. 강복희 그 사람이 쳐놓은 덫에 걸렸던 거예요. 아니, 다 내 잘못이야. 애미가 돼가지고 자기 딸도 못 알아보고 아프게 했으니 그 여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. 그렇지 않아요. 그 사람 누구보다도 어머니 좋아해요. 진심이에요. 어머니한테 너무나도 간절하게 오고 싶어 했어요. 부탁이에요. 저를 믿고 어머니가 은현수 씨를 만나주세요. 용기 내세요.